저 기자회견 중에 우리 홍익표 의원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난 저희가 소속 당이 달라서 지지한단 말은 서로가 못합니다. 네. 알고 계시고 우리 홍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 존경하던 정치인이고 그 사실 동네 이웃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서초구에 살고 있지 않은데 잠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서초구에 오래 살았는데 그 우리 홍 의원님이 제가 살던 아파트에 사셨고 지금은 제가 살던 아파트 건너편 아파트에 사십니다. 그 아파트, 죄송합니다. 아이고, 보긴. 죄송합니다. 그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건너편에 살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도 어떤 특정 정당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다시 책임지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번 선거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길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 한번 만세 한번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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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시고요. 네. 한번 확인도 해보고.